전국에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. 이보경 기자입니다. 지난 21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본 서울의 모습. 맑은 날에는 서해까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지만 희뿌연 미세먼지 탓에 코앞에 한강다리도 뿌옇게 보입니다. 이렇게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최근 관련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외출 필수품이 된 황사 마스크의 판매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 13일부터 21일 전년 동기 대비 90%나 늘었습니다. 미세먼지가 단순한 미세먼지가 아니고 뭐 발암 물질을 비롯해서 유해 물질이 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마스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. 얼굴에 뿌리면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을 차단해주는 미스트, 두피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두피 스케일링 제품 등 미세먼지로부터 피부와 두피를 보호해주는 뷰티 제품들도 같은 기간 30%에서 50% 판매가 늘었습니다. 관련 가전제품들도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. 요즘 가전제품 매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은 단연 공기청정기입니다. 업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3년 3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1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. 미세먼지 때문에 문도 못 여는 생활이 잦아지자 롯데 하이마트의 의류 건조기도 이달 초부터 어제까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,100%나 폭등했습니다. 최근에 그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에다 지금 빨래를 좀 넣으시는 분들이 좀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객님들 문의나 아니면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베이징보다도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민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.